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그런데 우리 마당 정원의 그라스들은 바람 부는 날더 이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마당 정원의 그라스 또 담아드리고 판매할 아이들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저희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아주 얘는 키가 큰 아이인데요.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은 팜파스 그라스는 미니종이랍니다. 그리고 미니종 팜파스 그라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흰줄무늬 억새입니다. 흰줄무늬 억새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흰줄무늬 억새 지금 저희 이 아이들 아주 바람 부는 날 아주 바늘꽃처럼 키가 높이 올라와 있고 삐에로 다리처럼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아주 멋스럽게 바람 부는 날 얘들 흔들흔들한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줄무늬 억새 그린라이트 오늘 다 판매 영상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닝라이트, 화이트물리, 핑크물리. 그런데 얘들 키가 크지 않게 낮게 키우는 방법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키가 크다 싶으시면 5월 중순 이쯤에 얘들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5월 중순 이쯤에 한뺨 정도의 밑에서부터 간격을 두신 다음에 얘들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아주 멋스럽습니다. 지금 잘라주시면 밑에는 풍성하게 크고 위에는 아주 꽃대가 굉장히 길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대가 한들한들한 모습이 아주 멋스럽고요. 그리고 또 화이트 물리, 핑크 물리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이트 물리, 저희 화이트 물리는 크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물리 잎 하나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주 물안개가 이래들이 겹쳐져서 더 예쁜데 이 애들이 씨앗이랍니다. 그런데 아주 힘이 있게 짱짱하니 화이트 물리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차분한 연출도 예쁘기도 하지만 구름속 같고 아주 솜사탕 같은 느낌도 든답니다. 지금 화이트 물리 개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물리나 핑크 물리 심으시려고 하신 분들 염려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혹여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되거나 옆으로 퍼져가면 어떡하지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지금 5년째 이렇게 심고 있는데 옆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되거나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 핑크 물리나 화이트 물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 고사하기도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물리 봐보세요. 약간 그 솜사탕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아이들 보고 있을 한번 봐보세요. 바람 부는 날 솜사탕 같은 느낌도 들고 구름속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꽃대 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더 꽃대가 올라오면 훨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수채화 그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스럽답니다. 피에르 정원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정원 그라스로 한번 심어 보셔도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010-6284-8558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핑크 물리, 화이트 물리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 저희 이렇게 심어 놨다가 이렇게도 핑크 물리
빈크물이 이렇게 대분, 이런 대분, 이렇게 있는 대분, 15,000원, 하이트 물리, 이렇게 있는 대분, 3만원이랍니다. 핑크 물리, 15,000원, 하이트 물리는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 낱개 10개에, 이렇게 낱개 10개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니틀버니입니다. 니틀버니는 대분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니틀버니, 중간 정도 심으실 수 있는 니틀버니. 정말로 작고 얘는 귀엽습니다. 니틀버니 15,000원이랍니다. 니틀버니는 꽃 이렇습니다. 중간 정도 심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얘는 큰 분은 하나 15,000원, 10개에 10,000원이랍니다. 큰분 하나는 15,000원, 10개에 10,000원입니다. 나이트입니다. 모닝나이트, 그린나이트 모두 각각 15,000원씩, 15,000원씩, 그린나이트, 모닝나이트 각각 15,000원씩, 10개에 10,000원이랍니다. 얘는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 아다지오와 흰 줄무늬 억새랍니다. 아다지오.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도 역시나 대분 15,000원, 흰줄무늬 억새도 역시나 대분 15,000원, 서브는 아니 10개에 10,000원씩 합니다. 제가 얘들 잘라주세요 했던 아이 흰줄무늬 억새랍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저희 마당정원에 보셨던 팜파스 그라스 개화주랍니다. 얘는 한 개에 35,000원, 그리고 두 개는 55,000원이랍니다. 한 개는 35,000원, 두 개는 55,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체리 아스타 세 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펜타스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피라칸이랍니다. 피라칸 이 아이는 꽃도 피지만 열매도 가을에 볼 수가 있는 피라칸 올동대입니다. 피라칸은 빨갛게 열고 가는 피라칸 분재 27,000원이랍니다. 피라칸 분재입니다. 27,000원이랍니다. 바나나 크로톤 아주 분 좋습니다. 바나나 크로톤 아주 분 좋습니다. 예, 바나나 크로톤. 이 아이들도 안전 대분이랍니다. 얘도 금이 들어가 있어서 또 집에 노란색을 두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또 금을 이러 아이들을 또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바나나 크로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야레 향이랍니다. 밤에 향기가 나는 야레향, 따뜻한 지역 올동댑니다. 그리고 분 매우 좋습니다. 따뜻한 제주도나 이렇게 따뜻한 지역은 올동댄데 분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꽃 없습니다. 야레향 18,000원, 10,000원이랍니다. 대폭 할인했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야레향. 그리고 또 오늘은 베란다 올동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트라이프 벤자민이랍니다. 스트라이프 벤자민. 이도 금이 들어가 있지요. 스트라이프 금 벤자민. 스트라이프 벤자민 14,000원 했던 아이 11,000원이랍니다. 스트라이프 벤자민 얘도 대폭 아주 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로 할인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얘 목대 하나 봐보십시오. 발렌타인 초코향이랍니다. 지금 꽃대 이렇게 다 현재 물려가고 있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발렌타인. 그리고 얘들 다이 끝에서 다 꽃이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대분인데 얘 4만 원짜리인데요. 오늘
이한 대만 해도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얘들 다 줄기에서 뻗어가면 또 세척이 나올 거랍니다. 얘들이 굉장히 발렌타인 초코 자스민은 잘 자랍니다. 까다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기도 좋고 꽃이 지고 나면 또 꽃대 잘라지면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요. 대포 카리나 있습니다. 초코향 발렌타인 자스민 대 23,000원이랍니다. 안전 대입니다. 23,000원입니다. 아이 저렴한 입고되었네요. 블루세이지입니다. 블루세이지 올동대고 이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는 이 블루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세이지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보실 수 있는데요. 6,000원씩이랍니다. 죽도석곡입니다. 죽도석곡. 7,000원 했던 죽도석곡 5,000원입니다. 죽도석곡이랍니다. 나비수국입니다. 나비수국은 올동은 안 되지만, 마당정원에서는 정말 꽃 하염없이 많이 피어주는데 올동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베란다 정원에서는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6,000원이랍니다. 얘들 안전무근둥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이랍니다. 얘들 내년 개화지고요. 얼동도 매우 잘 되고요. 겨울 정원에서도 이 아이들 철역으로 있답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얼동 매우 잘 됩니다. 세 개에 만 원이랍니다. 이거 이 아이는 아가판사스입니다. 이 아이 6,0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아가판사스. 그리고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있는데요. 내년 2월, 3월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방법은 시클라멘 춥게 키우셔야 되고, 베란다 정원, 베란다에서 올동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 짱짱하게 보여주시면 내년 2월까지도 꽃이 핀답니다. 1번 시클라멘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분이 다 이렇게 물받이가 되어 있어서 꽃들 여기 지금 다글다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홍화숙부쟁이입니다. 홍화숙부쟁이 몇개 없습니다. 올동됩니다. 홍화숙부쟁이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향등골풀지피 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4개 10,000원이랍니다. 향등골풀 올동됩니다. 노랑 한타지아나 이제 금방 터뜨릴 것 같은 노랑 한타지아나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분 9대 10대 달려 있답니다. 노랑 한타지아나 오래 키우는 방법 얘들 받으시면 저면간수 최소 30분 이상 해주시고요. 물에다 충분히 담가주시고 이런 쌀알 같은 이 꽃들이 예, 꽃이 얘들이 충분히 물을 머금고 있어야만이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으시면 꽃이 안 핍니다. 그리고 차갑게 해주셔야만 얘네들 약간 축해 해야만이 꽃이 아주 오래가고 향기도 좋습니다. 노랑한타지아나 9대 10대 24,000원이랍니다. 청구구계단입니다. 청구구계단. 청구구계단 얘들 3,000원이랍니다. 천구 계단입니다. 얘들 봐보십시오. 이렇게 좀큰 애들은 여기 보이네요. 큰 애들은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천구 계단 3,000원이랍니다. 단정아 꽃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단정아 다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이요. 꽃입니다. 핑크 단정아 올동 안 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병꽃 아주 저렴합니다. 이 아이들 3만 원 넘은 아이 무늬 아니다. 삼색병꽃이랍니다. 무늬병꽃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타피아 하나 있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바로크 벤자민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크 벤자민. 바로크 벤자민 아주 목대도 좋습니다. 애목대입니다. 13,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주 저렴합니다. 구페아입니다. 구페아.
얘들은 꽃이 지고 나면 또 꽃이 핀답니다. 구페야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팝콘 베고니아 밥 정말로 좋습니다. 아주 저도 이렇게 밥 좋은 아이 처음 봅니다. 팝콘 베고니아는 꽃님들 습한 거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안 좋아합니다.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시면 꽃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꽃을 보실 수 있답니다. 팝콘 베고니아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레몬 라임입니다. 레몬 라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 레몬 라임. 2만 원 넘은 아이입니다. 레몬 라임. 레몬 라임.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항호접이라고 한답니다. 항호접. 5,000원이랍니다. 다꽃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 이렇게. 한번 꽃 피면 바이올렛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바이올렛. 4,000원입니다. 풍년아입니다. 풍년아. 이제 풍년아 꽃,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풍년아 꽃. 잎마다 꽃이 핍니다. 풍년아.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다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이. 다 꽃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풍년아.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됩니다. 풍년아. 끝에서만 달린 게 아니라 모두 잎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다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년아. 7만 원 정도 하는 아이, 45,000원이랍니다. 3번 개발이랍니다. 얼마나 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3번 개발, 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다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 3번 개발, 7,000원이랍니다. 얘들 춥게 키우셔야만이 꽃 오래 간답니다. 따뜻한 데 키우시면 한꺼번에 확 폈다 확질수 있으니까 최대한 베란다 정원에서 올동하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피쉬입니다. 옐로우 피쉬. 얘는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1년 내내 얘네들은 1년 내내 꽃을 보여준답니다. 옐로우 피쉬.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기린. 꽃기린 3,000원이랍니다. 해오라기는 꼭 수쿤초라기 수쿤초지만 물만 많이 주면 베란다에서도 마당 정원에서도 연못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 해오라기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꽁에비듬 꽁의 비름입니다. 꽁의 비름. 아, 예뻐요. 꽁의 비름. 3,000원씩이랍니다. 꽁의 비름. 그리고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하이트 구절초. 또 밑에서도 이렇게 뿌리들이 옆으로 나오고 있네요. 하이트 구절초. 저렴하네요. 8,000원이네요. 그리고 하이트 삭소롬. 하이트 삭소롬. 이렇게 하이트 삭소롬 얘들 7,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삭소롬 7,000원이랍니다. 올동 안 됩니다. 약간 펄이 들어있는 자주색 대구. 얘는 금이에요. 금. 오렌지 금. 물씬 가을 느낌이 풍기는. 그리고 노랑 대구 이렇게 각각 3,000원씩이랍니다. 각각 3,000원씩입니다. 향수 올려놓어도 이 향, 동백들은 사용한답니다. 그렇게 향이 좋답니다. 22,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향수 올려놓어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흑향 동백입니다. 흑향 동백.
역시나 얘도 향이 좋아서 많이 찾는다는 정은수입니다. 초록인 잎이 그대로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온도는 내향성이 강하며 영하 5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얘는 꽃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흑향동백 두개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서향동백입니다. 서향동백. 서향동백. 얘도 향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서향동백. 꽃들 이렇게 목대가 더 굵고요. 흑향동백보다 꽃들 다 달려 있습니다. 얘들도 올해 꽃피라이랍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매직 향동백이랍니다. 블랙매직 향동백 7,000원이랍니다. 얘들도 얼동 따뜻한 지역에서 됩니다. 하이트 개발 역시나 대분 아주 좋습니다. 하이트 개발 대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아이 2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마입니다. 율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드돌촉 5촉씩 있는 아이들, 네드돌 이 아이들, 네드돌은 꽃이 굉장히 잘 올라온답니다. 네드돌 5촉씩 있는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립살리스 대입니다. 립살리스 대. 완전 립살리스 대. 꽃도 피었습니다. 립살리스 대 19,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